황후의 품격 장나라가 답답한 속을 뻥 뚫리게 만드는 황후 사이다 어록을 쏟아내며 핵사이다 황후의 면모를 발산하고 있다. 12월 20일 방송된 SBS 수목 드라마 황후의 품격 극본 김순옥 / 연출 주동민 19, 20회 부는 닐슨 코리아 기준 수도권 시청률 15.5% 전국 시청률 14.6%를 기록 또다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폭발적인 시청률 질주를 이뤄내면서 부동의 수목 드라마 동시간대 최강자임을 공고히 했다. 무엇보다 극중 장나라가 맡은 옷선이는 황제 이혁, 신성록에 의해 죽을 뻔한 위기를 겪은 후 태황태후 조씨, 박원숙까지 억울하게 살해당하자 황실의 천인 공로할 비리에 맞서는 당당한 사이다 행보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해맑게 웃으면서 설레고 행복해하던 황후 옷선이 장나라가 진정한 정의를 찾고자 당차게 변화하는 모습으로 안방 극장에 통쾌한 사이다 일격을 안겨주고 있는 것. 이와 관련 황실의 각양각색 부조리와 악독한 부정행위에 굴하지 않고 일침을 쏟아내고 있는 황후 옷선이 표 사이다 발언들을 정리해봤다. 사이다 황후 발언로 1- 누구 좋으라고 내가 나가 난 소현왕후처럼 억울하게 안 당해 황제식이나 돼서 고작 닥치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냐 이 개자식이다. 15회 황후 옷선이 장나라는 황제 이혁, 신성록의 명령을 받은 천우빈, 최진혁에 의해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다 살아났다. 이후 황실로 돌아와 이혁과 민유라, 이엘리아의 예정 행각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가 하면 물세례까지 퍼부었다. 이에 흥분한 이혁이 상스러운 짓도 적당히 해 라며 옷선이를 바닥으로 밀쳐버리자 옷선이는 누구 좋으라고 내가 나가 난 소현왕후처럼 억울하게 당해 라며 맞섰고 이혁이 닥치라고 소리치자 환제식이나 돼서 고작 닥치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냐 이 개자식아 라면서 거침없이 한 방을 날렸다. 황제는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없다는 말로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이혁에게 일가를 날리며 본격적인 사이다 환후의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이다 황후 발언 노이 대시 지렁이도 밟으면 아프고 소리를 내서 죽습니다. 이혁의 민낯이 뭔지 이 황실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릴 거예요. 그렇게 흥분하실 필요 없어요. 아직 7년 전 그날 일은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16회 유모 서강희, 윤소희로부터 아리공주, 오아린, 가 서강희의 딸이자 환제 이혁의 혼외자임을 알게 된 오선이는 자신을 황제와 혼인시킨 태후 강씨, 신은경을 찾았다. 그리고 오선이는 소현왕후의 죽음부터 민유라와 황제의 불륜에 대해 속인 것은 물론 급기야 황제의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운 태후에게 분노의 목소리를 터뜨렸다. 서슬퍼런 태후의 기색에도 굽힘없이 지렁이도 밟으면 아프고 소리를 내서 죽습니다. 이혁의 민낯이 뭔지 이 황실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릴 거예요. 라면서 또박또박 태후에게 반박한 것. 태후가 집기까지 부수면서 격앙된 모습을 드러낸 와중에도 옷선이는 그렇게 흥분하실 필요 없어요. 아직 7년 전 그날 일은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라고 오히려 차분하게 대응하는 사이다 엄포로 안방급장을 휘어잡았다. 사이다 황후 발언도 3- 어따 대고 반말이야. 나 아직 황후야, 넌 내가 해고했고, 잘 들어, 나 절대 안 쫓겨나, 내 억울함 다 풀고, 내 발로 떳떳하게 나갈 거야, 이혓. 15회
황제 이혁의 뻔뻔스러운 작태에 분노한 오선이가 강하게 일격을 날리자 옆에 있던 민유라가 나서서 감히 폐하께 무슨 막말이야 라며 고성을 질렀던 덕. 그러자 오선이는 그대로 민유라의 머리채를 휘어잡은 후 어따 대고 반말이야, 나 아직 황후야, 넌 내가 해고했고 라면서 주저하지 않고 민유라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패기 넘치는 오선이의 행동에 이혁과 민유라가 움찔하며 당황하자 오선이는 내 억울함 다 풀고 내 발로 떳떳하게 나갈 거야 이혁 라면서 날카롭게 노려봤다. 불륜을 저지르고도 당당한 두 사람에게 오선이가 강력한 사이다 음수를 날리면서 시청자들을 통쾌하게 했다. 사이다 황후 발언 노사 대시 제가 원해서 폐하한테 속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나갈 때도 제 발로 나가겠어요. 이렇게 뺨까지 맞았는데 정신 더 바짝 차려서 황실이 어떤 덴지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릴 겁니다. 18회 태후가 소현왕후의 재수사를 부추겨 태황 태후를 죽게 만들었다며 오선이를 몰아가자 오선이는 소현왕후의 죽음, 자신을 죽이려던 황제, 황제와 민유라의 불륜, 태황 태후의 죽음까지 전부 다 황실감사원에 고발하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다. 태후가 말 잘 듣는 개처럼 얌전히 엎드려 살라며 감춰뒀던 본색을 드러냈지만 오선이는 제가 원해서 폐하한테 속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나갈 때도 제 발로 나가겠어요. 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오선이의 역공에 격분한 태후가 뺨을 때리자 오선이는 태후와 두 눈을 정확하게 맞추면서 이렇게 뺨까지 맞았는데 정신 더 바짝 차려서 황실이 어떤 덴지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릴 겁니다. 라고 사이다 일침을 날려 보는 이들을 환호케 했다. 사이다 황후 발언 노오 대시 내 결혼이 남의 가정 박살내는데 쓰였네요. 처음부터 이용당한 건데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진짜 이혁이 날 좋아하는 줄 알고 매일매일 설레고 좋아 죽고 등신같이 결혼까지 하고 이혁이 개자식. 19회 오선이는 변선생과 비취도를 찾아 자신의 혼례식 뒤에 감춰졌던 진실과 살인사건의 비극을 듣게 된 후 충격에 휩싸였다. 결국 오선이는 자신을 이용해 살인이라는 악행을 덮어버리고 한 가족을 처참하게 무너뜨린 황실과 이를 알지 못한 채 환자와의 사랑에 기뻐했던 자신에 대한 괴로움으로 인해 분노설인 오열을 쏟아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된 일련의 상황의 자책감을 터뜨려낸 오선이의 발언이 시원한 사이다와 동시에 가슴 물컥하는 공감까지 자아냈다. 제작진 측은 극악무도한 악행들이 난무하는 황실 곳곳에서 황후 오선이가 터뜨려내는 사이다 발언들이 시청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라며 20회 엔딩에서 다시 이혁과 재결합을 선언하며 알 수 없는 의도를 드러낸 오선이가 앞으로는 또 어떤 막강한 사이다 일격필사를 날리게 될지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